그다음에 삼강오상은 예지대체니 삼강과 오상 삼강은 예, 알고 오상이니 예지신 이것은 예의 대체 예의 큰 몸체이니 3대 상계하여 3대가 하은주가 3대죠. 3대가 서로 이어서 개 인지이 불능변하고 인습 그것을 인습하고 그리고 불능변 바꾸지 않고 기소손익은 그 소손익 더하고 더한 바 더하고 더하고 덜어낸 것은 불과 지나치지 않다. 문장제도 문장과 제도의 소과 불급식안이겠네. 문장과 제도의 조금 지나치고 미치지 않는 사이에 불과하다. 조금 미치지 않든지 지나치든지 그 사이에 조금 더하고 더한 그 사이에 불과하거늘 이 기연지적을 이 연지적 이미 그러한 자취를 금계 가견이 지금 모두 가견 볼 수 있으니 즉 자금 이왕으로 자금부터 자죠 자금 이왕으로 지금부터 이왕 자금 이 지입니다 이 왕이 이 지입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자금 이왕이 지금부터 이후로 혹 유계주자의 왕자면 유 있다 계주 주를 이어서 왕노릇하는 자 주나라를 이어서 그 공자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가 다 주나라잖아요 주나라를 이어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으면. 수 백세지 원이라도, 비록 백세의 멀이더라도, 소인 소역이 역 불과 차라. 소인, 인습한 바, 소역 바꾼 바. 인습하고 바꾼 것이 또한 불과 차. 여기에 불과하다. 단, 기단, 10세 이와 어찌 다만 10세 뿐이겠는가. 성인, 소위 지뢰자 개 여차야 신이라 소위자 걸머대죠 무한 것 성인이 소위자 지뢰하는 것 올 것을 아는 것 올 것을 아는 것은 모두 대개 여차 이와 같으시니 비 뭐와는 같지 않다 비약 뭐와는 같지 않다 후세 참이 술수지약과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성인은 그냥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인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에 맞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후세 참이나 술수지학과는 같지 않다. 요것도 역주 3 보겠습니다. 참은 미래를 예언한 도참이고, 위는 위서로 경서와 대칭되는 책이며 술수는 천문을 관찰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요즘 말하면 별로 이런 거는 과학적이지 않고 성인은 아주 과학적으로 그 미래를 예측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호시왈 자장지문 자장의 질문은 개 욕지레 언을 모두 대개 욕지레 알고자 하다. 볼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거늘 성인이 기왕자의 명지하심이라 성인이 말했다 기왕자 이미 간 것으로서 이것으로서 명지 그것을 밝혔다 자수신으로 이지어 위천하에 그냥 지만 나오기도 하고 이지 원래는 이지라고 그러죠. 부터 자 이지가 뭐까지입니다. 자 뭐까지 수신으로부터 천하에 이르기까지 예,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걸 얘기하죠. 수신으로부터 천하에 이르기까지 예, 불가 일일이 무례니 불가
불가이무, 없을 수가 없다. 하루라도 예가 없을 수가 없으니. 수신으로부터 천하에까지 하루라도 예가 있을 없을 수는 없죠. 예가 있어야 되죠. 예, 천서천질은 인소공윤이, 천서와 천질, 이것도 역주사 보겠습니다. 천서천질. 예, 서경 고요보에 하늘이 차례로 펴서 법을 두시니 우리 오전을 바로잡아 다섯 가지를 후하게 하며 하늘이 차례하여 예를 두시니 우리 오예로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를 뜻하게 한다 되어 있고, 예, 선은 군신, 부자, 형제, 부부, 장류, 붕우의 윤리고, 그 다음에 요 질은 존비와 귀천의 등급, 등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서, 천질. 예. 천질은 인소공윤이, 예, 사람이, 예, 함께 만미암는 것이니 예지본, 예의 근본이다. 예, 상, 불능계 호하고, 상나라는 불능계, 고칠 수 없다. 호상, 하, 하를. 상나라는 하나를 고칠 수가 없었고, 주 불능계호 상하니, 주나라는 불능계 상나라를 고칠 수가 없었으니, 소위 천지지 상경야요, 이른바 천지의 떳떳한 경이고, 그 다음에 양내, 만약 제도와 문의는, 제도와, 제도와 문위, 문의하는 것, 문의, 예, 문장의 일이죠. 제도와 문장의 하는 일은 혹 퇴가의, 퇴과적 당선하고, 혹 퇴가 너무 지나치면 마땅히 들고, 혹 부족적 당리가여, 부족하면 마땅히 더하여서, 익지 손지, 더하고 더는 것을 여시 의지나, 여시, 때와 더불어 마땅하게 하는 것이나, 소인자, 불괴하니, 소위, 인하는 바, 인하는 것, 인습하는 것은, 것이, 무너지지 않으니, 고금지 통해라. 이것이 고금의, 공통된 의의다. 인왕출의면, 왕을 인습하고, 간 것을 인습하고, 출의, 레를 미루면, 올 것을 미루면 수백세의 지원이라도, 백세의 모음이더라도 불과 여차이의이니라. 불과 지나치지 않다. 이와 같음에 지나치지 않을 뿐이다. 네, 그 다음에 24장 하겠습니다. 비기귀 제지 첨냐요. 예, 비기귀, 예, 그러니까 비기귀 그 귀신이 아닌데, 마땅한 귀신이 아닌데 제사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비기귀는 그 귀신이 아니다는 것은 위 말하다. 비기 소당제지귀라. 비,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소당제, 마땅히 제사하여야 하는 귀신, 마땅히 제사 지내야 하는 귀신이 아닌 것이다. 첨은 구미야라. 미를 구하다. 아첨할. 아첨할 미, 아니면 친할 미, 그렇죠. 친함을 구한다. 아, 그러니까, 우선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견의불이 무용량이라. 견의. 의의를 보고, 의의를 보고 분리하지 않으면 무용, 용이 없다. 용맹이 없는 것이다. 지불이면, 지, 알면서 불이하지 않으면 시, 무용량. 이것은 용맹이 없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예. 위정 끝나고 77페이지, 이제 8일 하겠습니다. 8일 제3이라. 범 26장이라. 8일은 26장이다. 통 전편 말 2장하여. 앞편 위정 말 끝에 두 장을 통하여 개논 예약지사 아니라 모두 논했다. 예약의 일을, 예약을 일을 논했는데, 8일은
예약에 관한 건데, 앞에 2장이면은, 요 2정에, 22장하고, 23장, 24장이죠. 23장, 24장도 예약을 논했죠. 23장은, 10세를 가지야이까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4장은, 비기귀재지, 요것도 예에 관한 거죠. 요 두 개하고 8일 전체는 예약의 일이다, 이 말이죠. 공자 위 계시하사대, 공자께서 계시에게 말했다. 8일로 무어정하니, 8일로, 요 8일 일자가, 요 밑에 보면은 춤추는 줄일입니다. 춤추는 줄. 전에 옛날 책에는 춤출 일 돼 있는데, 요거는 춤추는 줄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8일 하면은, 8일로, 8개의 춤추는 줄. 그러니까 8일무죠. 그게 8일무죠. 8일로 무, 춤추다, 정, 뜰에서 춤을 추니, 시, 가인, 야온. 이것을 가인, 참아할 인. 이것을 참아할 수 있으면 쑥, 불가인냐료. 무엇을 참아할 수 없겠는가? 무엇인들 참아하지 못하겠는가? 예. 8일무는 천자가 추는 춤인데, 그, 노나라 제후도 아니고, 대부인 계손씨가 자기 집에서 8일무를 추니까,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임금을 주기가 지가 임금이 되든지, 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도 꾸는 놈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겠죠. 계시는 노대부 계손씨다. 일은 무열량이 되죠. 춤추는 열이다. 그러니까 일이라 하는 것은 춤추는 열, 몇 열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니, 천자는 팔, 천자는 팔열이고, 제후 육, 그 다음에 대부 사, 대부는 사열, 사는 두열로 춤춘다. 매일 일인수는 매일인 춤추는 줄의 인수 사람 수 춤추는 줄의 사람 수는 여기일수 뭐와 같다 춤추는 줄수와 같다 춤추는 사람 수는 줄수와 같다 그러니까 줄이 여덟 줄이면은 사람은 여덟 명씩 그러니까 팔팔이 64 여섯 줄이면은 줄과 같으면은 66이 36 이런 식으로 춘다 이 말이죠. 네, 호갈 매일 8인이라니 혹자는 매일 매 춤추는 줄은 8인이다. 그러니까 몇 두 사람이든지 8일 6일도 8명이 춘다. 2일도 8명씩 두 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미상숙시라. 누가 옳은지 자세하지 않다. 계시 이 대부이 참용 천자지 예약하시니 계시는 이 대부 대부로서 참용 참남하게 본수에 넘치게 용 쓰다 천자지 예약 천자의 예약을 썼으니 공자은 공자께서 말했다. 기차사를 상불인 위지죠. 이 일을 오히려 위지면 인 위지 오히려 참아 그것을 하면 이런 일을 참아 그것을 하면 하사 불가인 위요신이라 무슨 일인들 불가인 위 화살을 참아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호괄 이는 참아한다 그때 그 이는 용인이다라고 말했다. 혹자는 참아하다가 아니고 용인한다 이렇게 해석했으니 개 심질지지사이라. 되게 심질지 미워할 질이죠. 깊이 미워하는 그를 미워하는 말이다. 요 가지자 두 개 알겠죠. 심질지
그를 미워하다. 그를 미워하다 뒤에 갈지자 뭐 하느니죠. 그를 깊이 그를 미워하는 말이다. 역주, 아, 역주 2인데 아까 역주 1 안 했네요. 1, 2 보겠습니다. 매일인수, 지기일수. 일은 춤추는 열로, 그렇죠. 춤추는 열. 열이 몇 열이냐. 천자는 한 열에 8명씩 8줄이어서 모두 63명이 되고, 재우는 6열에 6명씩이어서 모두 36명. 대부는 4열에 4명이어서 16명. 사는 2열에 2명이어서 4명인 것이다. 되어 있고, 인용 있냐. 요거는, 시가 있냐. 쑥 불가 있냐를 이런 짓을 용인해 준다면 무슨 짓인들 용인해 줄 수 없는가라고 풀이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범시왈 악무지수 악무 악의 악에서, 음악에서, 무지수, 무지, 무의 수, 춤추는 숫자. 음악에서 춤추는 수는 자상 이하하여, 상으로부터, 위로부터 하, 내려와서, 예, 강쇠이, 양이라, 강쇠. 위로부터 내려와서 강쇠하여, 강쇠하여, 둘일 뿐이다. 강쇠하여 양으로서 둘로서 강쇠할 뿐이다. 강쇠 내릴 강, 내릴 강, 줄일 쇠, 그렇죠. 내리다 강쇠하면 등급을 낮추는 게 강쇠죠. 예, 위로부터 내려와서 둘 이 양 양으로서 둘로서 강쇠할 뿐이다. 둘로서 낮출 뿐이다. 고로 양지 간에 두 사이에 불가히 호발 참차해라. 불가히 뭐 할 수 없다. 호발 참차. 털끝만큼 참남하게 어긋날 수가 없다. 불가히에 걸린 동사가 차, 어긋날 차에 걸리죠. 불가히 차. 어긋날 수 없다. 어긋날 수가 없다. 털끝만큼이라도 참남되게 어긋날 수가 없다. 공자 위정에, 공자가 정치를 함에 선정 예약하시니, 먼저 바로잡다, 예약, 예약을 바로잡았으니, 즉, 계시지제는, 계시의 제는 불용주인이라, 불용, 용납할 수가 없다. 주벌을 용납할 수 없다. 사시왈, 군자, 기, 소, 부당 위에, 군자가, 기, 기, 소, 부당 위, 부당 위, 마땅히 하여야 할지 않을 바에, 얻어서 얻잖아. 뭐 예지요. 군자가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바에, 불감수유처, 불감수유처는 불인고야, 그날. 감히, 수유, 잠깐이라도, 잠깐 수, 잠깐 유죠. 감히, 불, 감히 잠깐이라도 불처가 되죠. 불, 불에 걸린 동사, 처네. 그러니까, 군자가 마땅히 하여야 할 바에 감히 잠시라도 처하지 않는 것은 불인 고연을 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계시 인차이면 계시가 이것을 참아하면 수 비록 살 부여군 살 죽이다 부여군 어버이와 임금을 죽이더라도 역 하소탄이 불이호리요 하소탄 무엇을 꺼리는 바가 있어서 무엇을 꺼리는 바가 있어서 불리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계시가 8일 묻추는 거 이걸 보면은 아버지나 임금을 죽이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장 보겠습니다. 삼가자 이옹철이러니 삼가가 이옹 옹으로서 철 마치다. 옹은 옹노래라도 있거든요. 시경 옹장에 나오는 옹노래를 하면서 철상하다. 제사 끝내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옹이라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철상을 했다. 하니 자왈 상유백공연을 상 도울 상자지요. 유는 뭐 바르사 아니 뜻이었고 벽공을 덮는다. 벽공은 요 뒤에 보면은 주석에 보면 제후라고 돼 있죠. 제후를 덮는 돕건을 천자 목목 천자의 엄숙함을 해 취어 어찌 취하는가 삼가지당 삼가의 집에서 어찌 취하겠는가. 참 천자가 그 이거 옹노래 부르면서 철상을 하거든요. 철상을 하는데 삼가의 집에서 지금 자기들이 제사 지내고 철상하면서 천자처럼 이 옹노래를 부른다. 요것도 참남한 짓을 하는 거죠. 오늘 주석을 보면 또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삼가는 노대부 공손 숙손 계손지 가해라. 요거는 뭐 다 잘 아시고 요거는 뭐 역 주석 안 봐도 되겠죠. 맹손 숙손 계손 삼가지요. 옹은 주송 편명이다. 옹 이옹 옹으로서 철상한다. 옹으로서 할 때 그 옹은 주송 편명이다. 철은 철 거두다. 거둘 철. 철이라는 것은 제필이 수기조라. 제사를 마치고서 수 거두다. 그 조 제기를 거둔다. 그러니까 제사 끝나고 철상하는 거죠. 철상하는 게 철이다. 천자 종묘지제는 천자가 종묘의 제사는 가옹이 철하느니 가옹 옹을 노래하면서 옹노래를 하면서 철상을 하니 시시에 삼가 참이 용지라. 삼가가 참남하여 용지 이것을 썼다. 참남하게 분수에 넘치게 이것을 썼다. 상은 상유백공연을 할 때 상 이건 도울상이죠. 조야요. 벽공은 제후다 돼 있죠. 벽공 제후라. 그다음에 목목이라는 것은 천자 목목할 때 목 심은할 목 돼 있죠. 그다음에 화목할 목도 되지요. 심은할 목 목목이라는 것은 심은한 뜻이니 천자지 용모다. 그건 천자의 용모다. 차는 옹시지사니 이것은 옹시의 말이니 공자인지하사 공자께서 이것을 인용하여 은 말했다. 삼가의 집에 비유차사연을 비유 있지 않아야 한다. 차사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아야 하는데 역 하치어 차이이 가지호와 또한 하치 어찌하여 취했는가 어차 여기 차이를 이 뜻을 어찌 취하여서 가지 노래하는가 하시니 기 나무라다 기 무지망작하여 무지하고 망작 요 작자가 여기 행동할 자기죠. 망령되이 행동하다. 무지하고 망령되이 행동하여 참절죄 취하다. 참절의 죄를 취함을 기 나무랄 기자죠. 나무라 하셨다. 우리 저에게는 기롱하다 했는데 요즘 잘 안 쓰는 말이니까 그냥 나무라 하셨다. 정자왈 주공지 공이 고대이 진실로 크다. 주공의 공이 크지요. 주공의 공이 크다. 게 신자집은 소당이니 신자집은 신자의 신화된 자의 직분으로
소당미 마땅히 하여야 할 바이니. 근데 주공이 한 일은 신하된 자가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했지요. 오, 노나라가 안득 도경 천자 예약지야. 노나라가 어찌 도경 홀로 선다. 천자 예약을, 천자 예약을 홀로 쓸 수 있는가 하시니, 예, 쓸 수 있는가. 성왕지 사와 백금수, 백금지수 개에 비하라. 성왕이 주고 백금이 받은 거, 이것 모두 잘못된 거다. 요것도 역주 2이죠. 역주 2. 예. 백금은 주공의 아들이다. 성왕은 숙부인 주공이 국가에 큰 공로가 있다 하여 백금을 노나라에 봉할 때에 천자의 예약으로 주공을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 바 이 내용은 예기 명당위와 제통해 보인다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노나라에서만 천자가 제사 지낼 수 있는 거, 천자가 할 수 있는 거를 노나라에서는 할 수 있게 성왕이, 백금은 주공의 아들이죠. 주공이 받은 땅이 노나라 아닙니까? 노나라인데, 주공은 사실 노나라에는 가지는 않고, 천자를 도와야 되니까, 예, 성왕하고만 계속 같이 있었고, 주공의 아들 백금이 이제 노나라를 다스리는데, 성왕이 나중에 이 천자의 예를 하는 거를 주었거든요. 사실 주공이 준 거거든요. 주고 백금이 받은 거, 이것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 달리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호원 교수라고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이거는 일부러 그랬다. 노나라에서 천재 예를 하도록 요 지금 옹으로서 철한다 하는 거 요거 하고 팔일무 추는 거 뭐 몇 가지 천자만 할 수 있는 거를 노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주공이 일부러 줬다. 왜 그랬느냐? 백업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업본. 그러니까 주나라도 언젠가는 망하잖아요. 망하면 그 예약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기 때문에 백업본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다른 왕조가 들어서더라도 그 백업본을 가지고 와서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나라는 금방 망하고 그다음에 한나라 그 유방이 세운 그 한나라가 보니까 유방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요즘 말하면 좀 주먹잡이 이런 사람이죠. 근데 천하 통일은 했는데 그 예약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걸 못 하거든요. 친구,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계백정. 예. 같이 놀던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궁궐에서 하는 거 보이기, 완전히 개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래가 안 됩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려운데, 이 수성을 하려면은, 그 옛날 주나라 예를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해서, 유방이 숙손통이라는 사람에게 명해가지고, 예를 다 잊어버렸거든요. 진나라 거치고, 한나라 오면서, 그 예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잊어버렸는데, 그 예가 노나라에는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숙손통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노나라에 있는 선비들을 내가 30명을 불렀답니다. 30명을 오게 했는데, 그 중에 28명이 왔답니다. 와가지고, 그 예를, 옛날 주나라 이 예를 그대로 한나라에서 살려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 백업품을 만든 거다.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책에는 잘못됐다 하는데, 하여튼, 전옥은 그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백업본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그래서 사실상 한나라에서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하겠습니다. 이거 끝났지요? 다 했지. 맨 마지막 줄. 기 인습지폐가 수 사계시 참팔이라고. 인습의 폐단이, 인습한 폐단이 마침내 사계시, 예, 계시로 하여금 예, 참팔일, 예, 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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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일무를 추고 말이죠. 팔일을, 팔일무를 참남하게 하다. 참남하게 사용했다. 이제 팔일무를 참남하게 사용하고, 삼가 참옹철이라. 삼가가, 삼가로 하여금이죠. 하여금사. 계시로 하여금, 하여금사가 계시로 하여금 예, 참남하게 팔일하게 하고, 팔일무를 추게 하고, 그 다음에 삼가로 하여금 삼남하게 옹철, 옹철을 옹, 옹으로서 철하게 하였다. 예. 고로, 그러므로 중리가 기지, 예, 나무라 하셨다. 그 다음에 3장 하겠습니다. 자왈. 인이 불인이면 여예하며, 사람이면서 예, 불인하면, 요 인이 할 때 요 말일 이는 예, 마냐, 요 조건제, 가정이죠. 가냐, 가정입니다. 만약 사람이 불인하면 여예하며, 예를 해서 무엇하며, 예를 어찌하며, 그러니까, 예, 예를, 어떻게 하며, 아니면 뭐, 예를 해서 무엇하며, 그러면 인이 불인면, 사람으로 불인하면, 여악하리요. 악을 해서 무엇하, 음악을 해서 무엇하겠는가? 아니면 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예, 유시왈. 인이 불인적, 사람이 불인하면 인심망, 인심이 없어진다. 인심이 없어지니, 기, 예, 여, 예약 하절이요. 여, 예약, 예와 예약과 같은 것을 예, 어찌 하겠는가? 은, 예, 수, 욕, 용지나, 수, 욕, 용지, 비록 용지 그것을 하고자 하나, 예약이, 예, 예약이, 예, 불, 위지 용려라. 불, 불에 걸린 동사가 용입니다. 불용, 예, 쓰이지 않는다. 위지,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쓰이지 않는다. 않는다는 말이다. 비록, 예, 그것을 쓰고자 하나, 예약이 그들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다. 네, 정자왈. 인이라는 것은 천자지 정리니, 하늘의, 천하의, 천하의 바른 이치이니, 실정리적, 실일타, 정리를, 바른 이치를 잃으면 무서히 불안이라, 무서, 찰, 질서가 없고, 불화, 화합하지 않는다. 이거 역주의를 보겠습니다. 예. 예는 질서이고, 악은 화이므로, 무서는 예가 없음을 이루고, 불화는 악이 없음을 이룬다. 되죠. 이시월, 예약은 대인이, 대인 이후 행, 사람을 기다린 이후에 행해진다. 예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을 기다린 이후에 행해지니, 구비기면, 진실로 비기인,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는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기인, 그 사람, 그 훌륭한, 그 적당한, 알맞는 사람이 아니면 수, 예, 옥백이 교차하고, 비록 옥과 비단이 예, 서로 번갈아 하고, 그 다음에 종고장장이라도, 종고가, 종과 북이
울리더라도 옥백이 교착한다, 종고가 친다 하는 건 소리 난다 하는 거는 무슨 옥백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건 그 이제 사신이 오고 아니면 무슨 그 서역하고 뭐 교통하는 거 그것도 생각하면 되고 사신이 와서 그 각 제후들이 천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요 예물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연주하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하더라도 역 장여지하제리요. 역 또한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연 그러나 기자 서차의 8일 옹철지우하니 기자가 기록하는 자가 차례했다 서 차례했다 차 8일 여기에 차례했다 8일 옹철 8일 옹철의 뒤에 이것을 차례하였으니 8일 옹철 다음에 8일하고 1장이 8일이고 2장이 옹철이잖아요. 후에 이제 인이 부린 예와 악에 대해서 차례를 하였으니 의기 요때 의는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의 아마도 기위 참 예약자 참 예약 예약을 참남하는 자를 위하여 발명하신 것이다. 아마도 뭐인 것 같다. 아마도 예약을 참남한 자를 위하여 발명하신 것 같다. 그 다음에 4장 하겠습니다. 인방이 문 예지본 인방이 물었다. 예의 근본 예의 근본을 물었는데 인방은 노인이니 견 보다 세지 위 예약자 전사 법문을 보다 세상의 위악자 악을 하는 자 예를 하는 자가 전사 법문 오로지 일삼다 법문을 법문을 번거로운 문식을 일삼는 것을 보고 예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번거로운 문식, 아주 복잡하게 뭘 하는 거, 돈이 많이 들고 절차 복잡한 거, 이런 거를 하는 것을 보고, 의기 본지 부재시해라, 의심했다. 그 근본이 부재에 있지 않다. 여기에 있지 않다. 너무 문식을 꾸미고 너무 번거롭게 하는 거, 여기 있지 않다고 의심했다. 그러므로 이위문 삼다. 물음으로 삼다. 그 질문을 했다. 자왈 대제라 문이여. 대제라 훌륭하다. 훌륭할 대자죠. 여기서는 훌륭하다 질문이여. 참 좋은 질문이다. 공자 이 시방 충마리언을 공자께서 시 당시에 방 바야흐로 충말 말을 조건을 말단만을 지엽적인 말단만을 조건을 시에 당시에 당시 사람들이 말이죠 시하면 당시 사람들이 바야흐로 충말 말을 조건을 방독 유지어 보니라 방은 방이 인방이죠 방이 홀로 유지 뜻이 있었다. 본의 근본의 뜻이 있었다. 인방이 홀로 여기에 뜻이 있다. 이 근본은 이거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고로 그러므로 그럼 아까 보면 공자 이 서의자 있지요. 요 서의자가 있고 뒤에 보면 고자가 있지요. 요 서의자는 요 고자하고 같이 걸어주면 됩니다. 이고 뭐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말을 조건을
인방이 홀로 근본의 뜻을 두었기 때문에 대기문, 네, 대 훌륭하게 여기다. 그 질문을 훌륭하게 여기다. 이런 질문을 아무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여기 근본에서 사람들이 질문 안 하는데 하니까 아, 훌륭하게 여겼다. 그게 더 기본적. 그 근본을 얻으면 예지 전체 무불제 기중이라. 예의 전체가 무불 아님이 없다. 제 기중, 그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다. 근본을 얻으면 되는데, 근본을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얘는 여기치아론 영금이요. 요 수거로 외워두라 그랬죠. 여기 A, 영 B.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 하는 것이 낫다. 여기 A, 영 B. 그러니까 여기치아론. 사치하기보다는 엿 그러니까 여기서 엿자는 보다여 뭐 보다 이런 뜻입니다. 사치하기보다는 영 차라리 금소하는 것이 낫고 사치하기보다는 금소하는 것이 낫고 그러니까 예는 그렇고 예긴 예나 예라 하는 것은 너무 사치하는 게 아니고 금소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은 상내는 여기 이하론 영척이니라. 요도 여기 A, 영 B. A 하기보다는 B 하는 것이 낫다. 이하론 다스리기보다는 상은 다스린다. 요 이가 다스릴 이 되어 있죠. 다스린다 하는 것은 잘 다스린다. 크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살을 부처가 불러놓고 소를 몇 마리씩 잡고 하는 거. 그게 사치하는 거. 그게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척하는 것이 낫다. 슬퍼하는 것이 낫다. 시간이 여기 주석이 조금만 할까요? 할까요? 많이 했습니까? 하여튼 요거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 5분 내로는 도저히 뭐할것 같네요. 그러면 막 예, 오늘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